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은행들이 기업에 대한 대출도 조이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공격적인 영업으로 과열 경쟁이 우려될 정도였지만 하반기부터는 건전성 관리에 들어간 영향입니다. 그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봅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은행권의 기업 대출 증가세가 지금 한풀 꺾였습니다. 네, 주요 은행들이 기업 대출 취급 물량을 크게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대기업 대출 잔액은 약 163조 4천억 원으로 전월 대비 2,70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네. 2,700억 원 이제 늘어났다고 하면 이제 많아 보이는데 이제 올해 추세로 보면 상당히 줄어든 수준이고요. 이제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은 지난해 말 1조 8천억 원가량 감소한 이후에 올해 내내 월간 2조 원 이상의 증가를 했고 네. 올해 4월에는 한 달 동안 무려 한 6조 1천억 원 넘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서 대기업 대출 증가 폭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제 올해 8월에 1조 700억 원대까지 증가 폭이 낮아진 이후에는 이제 지난달부터 더 확 줄었고요. 올해 이제 매달 3조 원 이상 늘어나던 중소기업 대출도 지난달 2조 400억 원 가량 증가하는데 그치면서 1월 3,100억 원 증가 이후에 가장 적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은행들이 하반기 들어서 건전성 네. 관리에 나선 영향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가계부채 축소 정책에도 여전히 가계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연말 자본 비율 관리를 위해서 기업 대출을 줄여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은행 자체 자본 비율은 여유가 충분한 상황이나 그룹 차원에서의 자본 비율은 아슬아슬한 수준에 있기 때문인데요. 주요 금융 지주들이 주주 환원을 강화하면서 한 12%에서 13% 수준의 보통주 자본 비율을 기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대출 등 위험 가중 자산을 낮춰야지 이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올해 2분기 기준 KB나 신한, 하나, 우리 금융 모두 한 12%에서 13%대에 이제 걸쳐 있는데요. 네. 이에 더해서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나타나면서 순 이자 마진 등 수익성 지표를 관리해야 하는 만큼 은행들도 대출 평잔 관리를 통해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대출 자산을 늘릴 경우에 전체 자산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건전성이 뛰어난 대신에 이자 마진이 크게 남지는 않고요. 중소기업 대출도 최근 건전성 관리에 따라 담보물이 설정되면서 금리가 대폭 낮아져서 위험 가중치 대비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죠. 네. 은행권에서는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지주 차원의 자본 비율이 중요한데 은행의 자산이 가장 많은 만큼 이를 관리해야 여력이 생긴다면서 그동안 은행들이 이제 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려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리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줘도 뭐 일단 사업을 네. 하려면 어디선가 자금을 융통하기는 해야 될 텐데 맞습니다. 마침 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어서 그런가 지금 회사들이 지금 회사채 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이제 무보증 회사채 발행 규모는 올해 7월 약 3조 7천억 원, 8월에 1조 7천억 원에 이어서 지난달에 한 5조 8,2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난 추세였습니다. 네. 1년물 신용등급 AAA급 회사채 민평금리는 6월 말 3.5%에서 9월 말에 3.2%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회사채 금리도 이제 하향 추세에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융권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온 하반기 기업어음으로 1조 2천억 원 마련. SK온이 지금 최근 세 달 사이에 빌린 단기 차입금이 1조 원이 넘어갑니다. 네, SK그룹의 배터리 계열사인 SK온이 올해 하반기 기업어음 CP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SK온은 올해 하반기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CP를 발행했는데요. CP의 만기는 짧게는 67일부터 길게는 364일까지 분포했습니다. 네. CP는 일종의 단기 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조달 금리는 한 4% 안팎으로 이제 파악이 됐고요. SK온은 작년 9월 창사 이래 첫 CP를 1천억 원 규모로 찍은 뒤에 적극적으로 CP를 발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총 발행 규모는 1조 6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작년까지 넓히면 2조 원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단기 차입금이 늘어나면서 SK온이 향후 1년 안에 갚아야 할 증권 규모는 올해 초에 4,250억 원에서 약 1조 6천억 원으로 4배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네, 액수가 이렇게 크면 그냥 만기가 네. 더 긴 회사채를 찍는 게 차라리 상환할 그렇죠. 때 조금 더 유리했을 부담이 네. 좀 덜할 텐데 이 단기 채권들 뭐 내년까지 다 갚을 수 있는 겁니까? SK온은 이제 계열사 두 곳과의 합병과 내년에 투자 감축을 앞두고
막판 자금 조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SK온은 같은 SK이노베이션 계열사인 SK트레이딩 인터내셔널과의 합병을 다음 달 1일에 SK엔텀과의 합병을 내년 2월 1일에 이제 완료할 예정인데요. 네. 이 현금 창출력이 안정적인 이들 계열사와의 합병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SK온 입장에서는 운영과 투자 자금을 보다 이제 수월하게 마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뭐 내년부터 이제 설비 투자 규모가 좀 크게 줄어드는 점도 SK온이 믿는 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과 올해 총 17조 원 이상의 설비 투자를 쏟아볼 예정인 SK온은 이 규모를 내년 한 2에서 3조 원 가량으로 이제 줄일 계획인데요. 지금까지는 업계 후발 주자로서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왔다고 하면은 이제 올해를 지나면서 필요한 투자가 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SK온이 기업원 말고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또 1조 원 가량을 빌렸네요. 네, SK온은 이제 올해 6월 말 첫 번째 신종 자본 증권을 5천억 원어치 발행한 데 이어서 이달에는 1조 원을 주가 수익 수업 방식으로 확보했습니다. 당장의 운영 자금과 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영업에서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끌어다 오는 것이죠. SK온은 2021년 10월 설립 이후에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온은 올해 상반기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안팎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직전 분기보다는 영업 적자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되긴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얼어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온기 도나. 유럽연합 집행부가 새로 꾸려졌는데 네. 이 전기차가 친환경 정책에 우호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요 정체로 얼어붙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훈풍이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신임 EU 집행부에 이제 친전기차 인사가 내정되면서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펼 것으로 좀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네. 지난달 공개된 EU 차기 집행위원단에서 전기차 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수장으로 탄소 감축과 그린 산업 확대 적극적인 인사가 줄지어 내정이 됐습니다. 사실상 EU 2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녹색 전환 및 경쟁 분야 총괄 수석 부 집행위원장에 스페인 부총리 겸 친환경 전환부 장관이 뽑혔고요. 네. 그리고 기후, 넷제로 녹색 성장, 에너지 및 주거 등 이제 두 개 위원회 수장 같은 경우도 탄소 배출을 막는 전기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일각의 요구대로 EU의 탄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어요. 탄소 감축을 목표로 일부 예외 사항을 추가하거나 규제 준수를 독려하는 이제 지원 책이 제시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이에 시장에서는 이 같은 인사가 전기차 성장세로 전환하기 위한 어떤 정책 시그널로도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올해 유럽의 전기차 역성장이 성장세로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각국의 전기차 판매 회사들도 이 전기차 네. 시장을 다시 띄워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포드는 전기차 보급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 고객에게 무료로 레벨2 충전 기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너럴 모터스는 전기차 판촉 강화를 위해서 미국 전역에 쉐보레 대리점 직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을 했는데요. 제너럴 모터스 전기차의 에너지 회수 기술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장기 소유 비용, 1회 충전 주행 거리 등을 전반적으로 교육할 예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침체, LH 토지 판매 감소, 재무 악화 우려. 예, 요 몇 년 사이에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민간 기업들, 민간 부문이 좀 힘들었는데 네. 이제 결국 이게 공공 부문에까지 타격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주요 수입원인 이제 토지 판매가 2022년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LH의 연도별 토지 판매 실적을 보면 작년 LH의 토지 판매액은 10조 4,900억 원 가량으로 이는 2020년부터 2022년 연간 토지 판매액의 한 3분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LH의 연도별 토지 판매액은 2020년과 2022년에 한 15조 5천억 원 가량이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한 5조 9,600억 원 정도의 토지를 판매했는데 이런 추세라고 하면은 올해 연말까지 총 판매액이 평소보다 작았던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토지 판매가 감소하면서 LH의 토지 판매 실적이 목표치를 지금 하회하고 있습니다. LH의 작년 목표는 13조 5천억 원 이제 판매가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한 3조 원 가량이 적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 계획상 올해
8월까지 한 6조 6천억 원가량을 팔았어야 되는데 현실은 지금 한 7천억 원 정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토지 판매가 이제 주 수입원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는데 뭐 이런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LH의 어떤 재무 상태가 나빠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네, 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였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서로 이제 토지를 사려고 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미분양과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토지 수요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상업용지의 경우에 이제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이제 매각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업계 분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LH는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유통용지 등을 매각해서 어떤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한 어떤 손실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이 줄어들게 되면은 LH의 재무 상황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LH의 작년 영업이익은 한 437억 원으로 전년에 1조 8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보다는 네. 지금 벌써 98% 가까이 급감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LH는 이 3기 신도시 대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이제 공공주택 용지가 나올 것이다.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매 촉진 방안 시행 등을 통해서 매각을 조기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또 3기 신도시 관련해서는 이제 오늘 네. LH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오늘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이제 국정감사에 나와서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면서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서 올해 총 5만 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 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사장은 3기 신도시 5곳과 강명 시흥 등에 진행 중인 대규모 택지를 신속히 조성하고 김포 한강 2 등 이제 신규 택지는 연내 지구 지정을 완료해서 충분한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난 8월 발표한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방안들 차질 없이 실행해서 내년에 4만 가구 규모가 민간에서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